격투야, 여기 뭐야, 데이비라는 사람 있어. 해적 선장님. 진짜 해적인가 봐. 다리가 없고 지금 여기 손에 갈고리가 있어. 나는 한때 유명했던 해적 선장 데이비라네. 자, 여기 보물 지도를 받으시게나. 아일랜드 마을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하니까 보물을 잘 발견하길 바라네. 우와, 보물 와, 지도. 와, 대박이야. 여기 지금 뭐 X 표시가 돼 있는데? 혁두야, 저쪽에 해적 마크가 있어. 저기 해적 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 배를 타고 새로운 해적 섬으로 가는 거 아닐까? 여기에 거대한 해적 섬 배가 있어. 커다란 배가 있잖아. 엄청 큰데? 그리고 여기 사람 있는데. 저기 죄송한데 여기 해적 선장이신가요? 옷이 엄청 멋있군요. 뺏어 입고 싶네. 그때 조심해. 무섭지만 말 걸어볼까? 그래, 한번 말 걸어보자. 저기요. 뭐야, 이 애송이 냄새가 풀풀 나는 커플은? 난 이 배의 주인인 한나야. 지금 해적섬에 가려고 하는데 너희도 가지 않을래? 무서운 몬스터도 있지만 보물도 발견할 수 있는 해적섬이지. 후후. 아, 물론 겁쟁이들은 안 타도 상관없어. 아니 뭐야, 누가 겁쟁이라는 거예요? 저희 겁쟁이 아니에요. 저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센지 모르나 본데. 하참, 여기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 조금 무섭긴 하지만. 뭐야? 빅투야? 아니 뭐야? 아니 이럴 수가, 다시 돌아왔어. 어디 갔어? 아니 해적선 배에 탔는데 이렇게 장사치면 어떡해요. 진짜 엄청나게 각오하고 갔는데. 다시 보내주세요. 미안 장난 좀 치고 싶었어. 후후. 다시 한번 해적선에 타라고. 뭐 장난치시면 안 돼요. 이번에 진짜 탑니다. 어우 다행이다. 아우 진짜 장난치고 있어. 깜짝 놀랐네. 민트야, 어디 갔다 왔었어? 다시 집에 갔다가 해적선 타러 다시 왔어. 아 그랬어? 와 여기 뭐야, 완전 해적 마을이야. 여기 해적 마크도 있어. 여기저기 다 깃발이 있는데. 그리고 저기 화산이다. 화산? 저거 폭발하는 거 아니겠지? 저기 아무도 없나요? 여기 사람들이 있다. 우와, 여기 다 해적들이다. 아니, 우와, 말 좀 걸어볼까? 이 사람 무기가 보통이 아니야. 여기 양쪽에 쌍검을 들고 있잖아. 말을 걸어보자. 어서 와라. 말하는 상어라니. 참 로블록스 세상은 신비하다니까. 이 해적섬에 놀러만 온 건 아니겠지? 해적이 되기로 했다면 한 사람의 몫을 해야지. 지금 마을 밖으로 나가면 해골 도적들과 킹크랩 녀석들이 있지. 해골 도적들은 우리 마을의 물건을 약탈해가는 아주 나쁜 녀석들이야. 그리고 킹크랩은 귀중한 식량이니 잡아오도록 해. 우리 해적이 데려고 온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여기 마을까지 왔으니까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해골 도적이라고? 일단 해골 도적을 먼저 잡으러 가보자. 해골 도적이면 저기 숲속 쪽에 있나? 여기 숲속에 아까 뭔가 봤는데 내가 지금? 뭐야, 저기 뭐가 움직이는데? 닭 아니야, 닭? 닭이 아니었어. 아니야, 해골이야. 격투야 조심해. 엄청 귀엽게 생겼잖아. 내가 너무 귀여워서. 왜 이렇게 귀여워? 너무 귀요미 아니야 이거? 어머. 어떻게 우리가 쓰러뜨렸어. 미안해. 안돼. 얘네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격투야. 근데 귀엽지만 잡으란 건 어쩔 수가 없지. 여기저기 다 해골. 귀엽다 얘 걸어오는 거. 미안하지만 너희들 다 우리가 잡아줄게.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다. 다굴. 나 엄청 셀 줄 알고 뭐 긴장했는데 이 귀요미들이 무슨 도둑질을 한다는 거야. 맞아,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야! 그래도 잡이란 없다. 하! 야! 야! 귀엽지만 어쩔 수 없어. 미안해. 호자! 귀엽다고 봐주지만 얘네 숫자가 많아가지고 방심하면 우리가 질 수도 있어. 맞아, 우리가 질 수도 있겠다. 어느새 피가 이렇게 깎였잖아. 얘네 강력한데 은근히? 아니 이럴 수가. 숫자가 많으니까 이거 잡아도 끝이 없어. 이 녀석들 그만아. 안 되겠다. 옛날에 우리가 고질라 퀘스트 하면서 받았던 홍콩의 도끼. 호호호, 이걸로 내려찍겠어. 하야! 그 무기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아주 소리가 둔탁한데? 근데 별로 안 좋네. 그러니까 그냥 다이아몬드 검 써야겠어. 하야! 다이아몬드 검이 최고야. 진짜. 이 녀석도 좋았어. 끝났다. 다 무찔렀다. 다 무찔렀다고 말하고 싶지만 실은 잡아도 끝이 없으니까 그냥 가자. 그래, 너무 힘들다. 이제 킹크랩을 잡아야 돼. 맛있는 킹크랩. 우와, 킹크랩이면 맛있지. 킹크랩이면 잡을만 하겠는데?
그러니까 엄청 맛있겠다. 저기 있다 킹크랩. 어 킹크랩. 와 엄청 커 사람만 해. 우와 가까이서 봐보자. 어, 먹고 싶다. 오 기다려라 여기 있다. 아니 추룩. 아이 추룩 추룩 잡아먹자. 안되겠다. 완전 맛있어 보이잖아. 얘네 다 잡아가지고 오늘 꽃게 파티를 여는 거야. 오예 꽃게 파티. 난 항상 근데 꽃게나 킹크랩 보면은 직계사장이 생각난다. 맞아 직계사장이 생각나. 야! 바다에서 상어가 나타났다. 하! 어 뭐야 경두야 킹크랩한테 당하더니 너 얼마나 약해진 거야. 안돼. 으 경두의 복수다. 킹크랩 녀석들 가만두지 않겠어. 경두야. 어 저희가 나쁜 해적 도적이랑 뭐야 왜 이래. 저기요 중국이나 저기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퀘스트 완료했어요. 오 퀘스트를 완료하니까 뭐지 이런 재화를 주는데 돈을 준다. 돈 저기 날씨가 더우니까 그냥 이렇게 자도 괜찮을 거예요. 아우 아주 편한 삶이구만. 저희 갈게요. 어디 보자 격자. 어 여기 루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도 한번 퀘스트 받아볼까? 그래. 저기요 저희 퀘스트 좀 하나 주세요. 안녕 너희들이 해골 도적들을 물리쳤다면서? 흠 그러면 나도 부탁 좀 해도 될까? 저기 뒤에 거대한 화산 보이지? 화산 근처에서만 자라나는 흑요석이라는 광물이 있어. 그것 좀 캐서 나에게 주지 않을래? 어 아까 거대한 화산을 보긴 했지 경두야. 어 저기 화산이 있었어. 어 그래요 저희가 흑요석을 캐가지고 올게요. 가자. 흑요석이라면 검은색 아니야? 어 검은색이지. 그런데 여기 아까 해골 도적들이 있던 그곳인데 빨리 지나가자. 그래 조심히 가자. 뛰어 뛰어 따다다다다다 도망쳐. 따다다다 여기 도착했다. 오 여기도 해골 도적들이 깔렸어. 위로 올라가. 어 이게 뭐야. 어 이거 뭐야 엄청 꼬만데. 아야 아야야야야야야. 어 이거 캘 수 있나 보다. 아야야야야야야. 쫙 오 이거다 이게 흑요석이야. 아 흑요석이 화산 근처에 있었구나. 어 이 근처에 있는데 여기 있다. 근데 검은색이라서 잘 안 보이니까 또린이 여러분들도 눈 크게 뜨고 찾아야 돼요. 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와 여기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 그래. 아 뜨거! 아 뜨거! 어 용암이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돼. 어우 발 뒤일 것 같아 뜨거! 어, 와 이거 뭐야? 어 뭐야? 어 잠깐 격투야. 아! 아유 뜨뜻하네. 뭐야 그렇게 안 뜨거운데? 그러니까 아 뜨뜻해. 여기 온천인가 봐. 아 뜨뜻하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실의 여름이 진짜 지옥입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선풍기 많이 틀으세요. 네 요즘 너무 더워. 그러니까 날씨가 정말 미쳤다니까. 어 잠깐 흑요석이 저쪽에도 있어. 어 저기 있다. 하야 짜 내 거야. 격도 아주 빠르군. 이럴 땐 아주 빠르지. 야 일로 와봐 일로 와. 네? 여기 뒤편은 되게 많이 있어. 이거 봐. 우와 여기 흑요석 엄청 많아. 그리고 되게 잘 보여서 쉽게 쉽게 캘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내 거야. 야! 안 돼. 다 캐버려. 우와 다 흑요석이다. 흑요석 엄청 많은데? 좋았어. 이 정도면 충분히 캔 것 같아. 다시 루비한테 가자. 네? 어 루비가 맞나? 이름이 헷갈려. 가자. 가자. 어 맞네 루비였어. 루비야 우리가 다 캐가지고 왔어. 우리 힘들게 캐서 왔어. 좋았어. 고마워. 이 흑요석으로 해적섬 주민들에게 좋은 무기를 만들어줄 거야.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아 덥다 더워. 퀘스트 줄 NPC 없나? 어 여기도 해적이 있다. 어 안녕하세요. 약간 농부처럼 생기셨는데? 그러게 말을 한번 걸어보자. 저기요. 안녕. 바쁜데 지금 말 걸지 말아줄래? 뭐? 날 도와주겠다고? 흠 좋아. 무더운 여름이라 해적 주민들이 과일을 많이 먹거든. 마을 밖으로 나가면 야생 퀘이라는 과일이 있어. 그거 좀 많이 가져다 줬으면 좋겠어. 아님 말고. 아니 좀 부탁하는 게 건방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쯤 해줄 수 있지. 우리가 도와줄게요. 마을 밖으로 나가면 야생 퀘이라는 게 있대 격투야. 야생 퀘이라 그러면 나무를 보면 되겠는데? 무슨 소리야 격투야.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격투의 개코를 시험해 볼 때가 됐어. 내 개코라고? 격투야 킁킁킁킁 킁킁킁킁. 어? 어 바로 찾았어. 이럴 수가. 여기에서 냄새가 난다. 격투 대단해. 오 이거다 야생 키위. 키위
우와 키위다 키위. 캉캉캉캉. 이럴 수가. 경도가 킁킁킁킁 레이더가 장난 아닌데 이거? 캉캉캉캉 여기다. 아니 야생키 찾는 내비게이션이야. 더 찾아. 여기도 키위가 있다. 키위 금방 찾겠는데? 오 여기는 있었어. 이럴 수가. 오 이 뭔데 야생키가 자라다니. 오호. 이 개 먹이었나 봐. 우리가 뺏어 먹어도 되나? 어 미안해. 우리 가자 도망치자. 아 안 되겠다. 개야 일로 와. 여기 죽을게. 이거 많이 먹어. 미안하다. 아야 나 때리지 마. 민뚜가 평소에는 욕심이 많지만 저럴 때 보면 착하다니까. 쾅쾅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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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기 우리 키위 다 따왔어요. 아 여기요 키위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아 여기요? 아니 이럴 수가. 벌써 이만큼의 키위를 가져왔다고? 생각보다 대단한 녀석들이잖아. 고마워. 자 저희의 마음이에요. 다 가지세요. 자 애기 많이 드세요. 195나 생겼어 경두야. 우와 부자가 됐다. 이거를 어디서 쓰는 건가 했더니 여기 데이비 해적 선장님이 있더라고. 어? 여기 데이비 해적 선장님 여기 또 있네? 여기 마을의 주인인가? 그런가 봐. 이 사람한테 말을 걸면은 이렇게 보물 지도를 구매할 수 있어요. 뚜린이 여러분들. 어? 나는 안 뜨는데? 어? 그런데 만약에 이 보물 지도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데이비 선장님한테 말을 걸면은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이거 딱 하나 살 수 있고 이거를 써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 좀 어렵군요. 공부하세요. 네. 자 그러면 보물을 찾으러 갑시다. 보물. 해적 보물 선장이 될 거야 나도. 가자. 어디 보자. 지도를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데. 어디 보자. 이쪽이야 이쪽. 격도야 이쪽. 표시가 여기로 돼 있구나. 어 여기로 돼 있어. 그리고 또리즈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삽이 있어야 됩니다. 나 필수예요. 삽이 필수 여기인 것 같은데. 아야! 삽으로 파면 이렇게 보물 상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리즈 여러분들 후후 부럽죠? 우와 보물 상자 나왔다. 이번에 진짜 좋은 보물이 나왔으면 좋겠어. 한번 마을로 가서 이거 다시 지어보자. 그래? 여기 그때 보물 상자 열었었잖아. 한번 다시 여기다 또 옆에 지어주겠습니다. 나도 옆에다가. 그리고 이거 열었던 거는 여기가 회색이고 안 연 거는 여기가 금색이에요. 네 금색입니다. 네 참 쓸모없는 팁이었지만 한번 열어볼게요. 아 좋은 거. 두구두구두구. 오 막 검 같은 거 뜨는데 검 나왔으면 좋겠어. 무기 제발. 오 아이 아이 뭐야. 보거 나왔어. 보거 보거. 독이 있는 거야. 이거 독 조심해. 안돼 피해라. 가시 찌르기. 격도 한번 열어볼래? 어 그럼 내가 해볼게. 오 기대된다. 과연 격도 엄청 좋은 무기 나오는 거 아니야? 치모 후하 후하. 과연. 과연? 오 과연 격도 과연. 제발 해적샘 나와라. 어 오. 무기 무기. 오 뭐야? 어 그냥 광석이 떠버렸어. 아 아니 이럴 수가. 노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해적마을에 가가지고 여러가지 퀘스트를 받고 다시 보물지도를 산 다음에 보물을 열어봤어요? 네 이렇게 보물지도를 얻어서 찾아서 갔더니 엄청 재밌었어요. 그리고 굳이 퀘스트를 안 깨더라도 하루에 한번 이렇게 데이비 선장이 자기 마을로 와가지고 보물지도를 공짜로 주니까 노린이 여러분들 퀘스트 귀찮으면 그냥 하루에 한 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럼 노린이 여러분들 안녕. 안녕 좋은 거 얻으세요. 뭐